Sometimes. 팬더 6위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. 네,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굉장히 비싸네요. 네, 6위입니다. 6위 가격은 할인 가격이 724만 원인데 네. 저희가 뭐 6위니까 당연히 뭐 언제 했겠지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친구. 했었던 그 커스텀샵 베이스의 연도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51이 있었고요. 51. 그다음에 58. 58이 한 두 개. 그 59가 있습니다. 58, 59, 60 다 있어요. 그리고 61도 있습니다. 61도 두 개 있는데 바로 62가 없고 바로 63으로 넘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63하고 64하고 요렇게까지가 피해갔네. 네, 진짜 쏙 피해갔어요. 거기만. 네,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스커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것들만 한번 보자면은 80점, 77점, 78점, 80.5, 79.5 대충 이제 그 점수대가 보이죠. 80, 82.5 61에서만 82.5 되게 높은 점수를 찍었었네요. 또 63에서도 한번 82가 나왔었고요. 81.5, 84 이게 최고 점수입니다. 64, 64 재즈가 84로 최고점을 기록을 했고요. 네, 그리고는 70점대 후반 한 77에서 84 요 정도 사이에 점수가 포진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80점 받으면은 그냥 커스텀샵 치고는 그냥 적당히 받았다 정도가 되겠고 70점 되면 조금 아쉽다. 80점 한 3, 83, 4 되면은 이건 대박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과연 오늘은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. Made in USA이고요. 전장 118cm, 무게는 4.24kg, 두께는 41+1mm입니다. 12프렛 뒷둘레 85mm이고요.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렐릭, 락업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. 쿼터손 메이플렉의 60s 재즈 베이스 U 백쉐입입니다.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.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, 여기서 플랫하게 툭 잘려있는 그렇죠 슬라브 지판입니다. 지판 확률 반지름은 241mm, 스케일은 864mm, 프렛은 20 미디엄 전부 프렛에 핸드와운드 빈티지 재즈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스택트 컨트롤이에요. 그래서 2 볼륨의 2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. 네,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. 네, 브릿지 여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. 네, 안 보이죠? 자기 방어를 정말 충실히 하고 있는 친구여서 연주가 다소 불편하나 네. 네, 톤 다 올리고 픽업 툴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. 네, 톤 다 올리고 앞에 거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. 네, 역시 뭐 좋죠. 네, 진짜 말해 뭐하냐. 앞에 픽업 톤 다 내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뒤에 픽업.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. 짜지답게 짱짱한 사운드가. 네, 오, 진짜 좋다. 톤 다 내리고 뒤에 픽업이요. 좋습니다. 슬램 한번 해볼까요? 아우. 건강한 소리. 뭔가 거슬리는 사운드 하나도 없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맛깔나는 재즈 베이스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되게 아까 살짝 쳐봤을 때는 이게 디테일한 표현이 되게 잘 돼요. 좋습니다. 드라이브 한번 밟고 들어볼게요. 드라이브요. 자.
좋습니다. 재즈 베이스 치고 굉장히 피지컬이 좀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어요. 네,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번에는 살짝 템포감 느린 걸로 한번 해볼게요. 4, 5, 3, 6. 잘 들어봤습니다. 야, 이게 팝할 때 장난 아니구나. 팝할 때 진짜 좋네요. 장난 아니네. 되게 야, 진짜 우리가 보통 원래 알고 있는 재즈에 비해서 좀 더 피지컬이 좋고 팝적으로 좀 특화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팝할 때 진짜 장난 네. 아니네. 아, 딱 좋았습니다. 좋아요. 그럼 스틸 시프터버로 한 줄 편 드리겠습니다. 뭐 말해 뭐 합니까? 베이스 근본이죠. 네. 베이스의 근본. 알겠습니다. 베이스의 근본. 밴더는 뭐 아, 소리 진짜 좋다. 전 이렇게 드릴게요. 사운드가 아주 뭐랄까 어떤 장르적인 그런 하나의 특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런 모든 장르들을 아우를 수 있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사운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유기니까 유기적 재즈 베이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유기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. 아주 유기적인 한줄평이었네요. 네, 그렇죠. 전 장르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였습니다. 스쿼드 해볼게요. 네,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. 승채씨 사운드 38, 가성비 11, 편의성 18, 디자인 18, 총점 85. 승채씨가 혼자 준 걸로는 거의 이게 최고 점수인 것 같은데요. 저는 이 악기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네 되게 정말 저도 네, 뭐 마음에 듭니다. 저 사운드 36, 가성비 12, 편의성 17, 디자인 18, 총점은 83, 평균은 84. 이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악기가 좋은 것도 당연히 좋은 건데 아까 봤던 그 유기적인 범용성, 어떤 장르에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피지컬에다가 그 재즈 베이스 특유의 어떤 그 꽁꽁거리는 그 사운드도 잘 살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든든한 데다가 EQ인 같은 게 하이대형이 너무 막 땡땡거리거나 공격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범용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활용도가 높은 베이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악기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유저빌리티와 그런 부분에서 가성비 같은 영역이 상당히 저한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84점. 지금까지 팬더 커스텀샵에서 했던 것 중에 타이 기록이에요. 최고 점수 타이 기록. 좋습니다. 64에서 찍었던 거를 지금 62에서 한 번 더 찍었고요. 물론 뭐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했지만 바로 타이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. 다음 시간에 62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와우. 같은 모델의 그냥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네. 저건 또 어떤 약간의 뭐 점수의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뭐 점수는 그대로 있고 그냥 뭐 사운드적인 차이만 있을지 아니면 그런 차이도 안 느껴질 만큼 그냥 똑같은지 그럴 수도 있겠네. 다음 시간에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컬러가 좀 다르긴 하네요. 저건 네. 에이지드 블랙입니다. 에이지드 블랙. 네.
네, 그럼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준비된 6위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.